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의 희한한 사건이 있어 쉬어가는 의미로 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중원 고대에도 소아핑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아내를 교환하는 소아핑은 오늘날에도 큰 사건으로 보는데, 하물며 유가 봉건 시대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으니 그 여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아핑 당사자들보다 그 소아핑 행위를 적발하여 벌을 준 당사자가 오히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도 세상 일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춘추 시대의 기승과 오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둘은 동료였고 같은 상사를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사는 바로 진나라 대부인 기영이었습니다. 중원 역사상 기영은 무슨 유명 인사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의 조부는 모두가 아는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조부는 기황량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황량은 진도공 시절에 군대 수장인 중군위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 은퇴를 할 때쯤 진도공은 그에게 후임자를 청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기황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고가 괜찮습니다. 그는 정치력도 있고 업무도 뛰어나니 이 자리는 그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왕 진도공은 의외로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 해고는 너와 원수지간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이 자리에 그를 추천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황량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공께서 물어보신 것은 누가 나의 후임자가 되면 좋겠느냐는 것이지, 누가 나의 원수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진나라 왕 진도공은 그의 도량에 감탄에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해고는 큰 병이 들어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진도공은 할수 없이 다시 기황량에게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번에 기황량은 간단히 답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기호가 적절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 진도공은 얼굴색이 변합니다. 무슨 소리냐? 기호가 내 아들인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기왕량은 담담하게 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호는 확실히 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물은 것은 누가 적임자냐는 것이었지, 누가 나의 아들이었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호가 중군위를 맡게 된 것입니다. 기호는 바로 기영의 부친이었습니다. 확실히 기왕량 기호부자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운은 그의 집안에 계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영은 확실한 정보 하나를 얻습니다. 그의 가신인 기성과 오장이 통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실은 철을 바꾸는 것, 즉 요즘 말로 하면 스와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신이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는 기영은 분기탱천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둘을 처리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손을 쓰기 전에 기영은 사마숙유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에 사마숙유는 경전의 고사를 인용합니다. 민지답히 무자립벽. 즉 사마숙유가 읊은 것은 바로 시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뜻은 대체로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영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숙유는 다시 한마디 던집니다. 무도림이 자구불변. 즉이 말은 함축적이면서도 침중했던 것입니다. 이는 대체적인 뜻은
현재 우리나라는 소인이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충고 아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영은 그 말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유는 바로 나는 내 가신을 징벌하는 것인데 국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승과 오장을 붙잡아 가둡니다. 그러자 붙잡힌 기승과 오장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주인인 기영의 조치는 자신들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공연히 관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윗사람을 찾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것은 순력이었습니다. 당시 순력은 진나라 6경 중 하나였습니다. 순력은 기승과 오장과 관련된 사안을 상세히 조사하여 파악을 한 후 이 일을 진나라 왕 진경공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순력은 원래 이 일을 그냥 재미있는 사건 정도로 보고했는데 그러나 진경공은 진지했던 것입니다. 진경공은 그 말을 듣고 안색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진경공은 바로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사형을 엄검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영으로 하여금 즉시 수합핑을 한 기승 오장을 석방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벌 100개로 임의로 가신을 구금한 기영을 엄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기영은 체포가 됩니다. 따라서 기영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도덕의 보위를 하는 자로서 수합핑 행위를 징벌한 것이 어찌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는 흑백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고 기영이 감옥에 갇히자 이에 기영의 부하들이 풍계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이고 이 모든 죄는 기승 오장에게 있다면서 옥중에 갇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승과 오장을 찾아 그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진경공이 보기에 기승과 오장은 자신의 신체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영이 무고하게 징벌을 가했으니 그들 둘은 무고한 피해자이다. 그리하여 진경공은 그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기영을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영의 부하들이 피해자인 기승과 오장을 그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하여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고의로 진경공의 뜻을 역행하는 일로 이는 일부러 자신에 대항하는 일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여 기영 부하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진경공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여 그는 즉시 이 사건을 난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난은 요즘 말로 하면 반정부 행위입니다. 하여 이는 대역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진경공은 진노를 하여 신속히 그리고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여름 6월에 기영 전 일족을 추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다 죽이고 나서도 부족하여 기영을 동정하던 양야 일족까지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하여 당시 막강한 두 호족 기씨 양씨는 진나라에서 참초재건 즉 씨를 말리는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자전에 나옵니다. 이를 자구명이라는 사람이 찾았는데 만일 이 사건을 자구명이 날조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춘추시대 진나라는 소아핑 천국이었다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중원 고대에 통실에 대하여 관대한 전통이 있었는지 자전을 살펴보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자전의 기록에 따르면 진경공이 재위한 기간은 아주 길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25년에서 기원전 512년 약 14년간이었습니다. 그보다 100여 년 전인 진원공이 재위하던 기간에 여러 공자를 모조리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나라에는 공족 즉 왕족이 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진경공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족 중에서는
난시, 기시, 양설시 등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족이 수는 적지만 진나라 자원을 대거 점유하고 있었고 봉지 면적도 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나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경공은 이에 여러 번 손을 쓰고자 했으나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영이 수화핑한 수화를 자살의 처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진경공은 이때 장계 치계로 기씨 가족의 대표 인물인 기영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씨 일족은 연유를 따지지도 않고 기승오장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진경공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진경공은 이를 기화로 기씨와 양설씨를 멸족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씨 양설씨가 멸족이 되자 진경공은 기씨 영지를 7개 현으로 나누고 양설씨 영지를 3개 현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이 10개 현은 중앙정부 즉 왕의 영지로 진나라 국왕이 직접 관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경공이 기씨 양설씨를 타도한 것은 호족을 타도한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하여 이 두 호족의 지나친 권세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기승과 오장의 인권과 자유권 중시가 아니라 바로 기씨 양설씨의 막대한 영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호족은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